빠방하이. 처음엔 잉? 하지만요, 한번 빠지면 출구가 없다는 인도 음식들, 인도판 빅맥부터 인도인 최애 한식까지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인도 음식 문화 탑5 2탄 시작하겠습니다. 햄버거의 대명사 맥도날드. 맥도날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메뉴는 역시 빅맥이죠. 각국의 물가를 측정하는 빅맥 지수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인도에는 빅맥이 없습니다. 인도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 때문. 전체 인구의 80%가 힌두교를, 14%가 이슬람교를 믿는 인도. 종교적인 이유로 힌두교도는 소를, 이슬람교도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1996년 인도에 처음 진출한 맥도날드는 초창기엔 양고기를 사용해봤지만 반응이 그닥이었고요. 대신 치킨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죠. 맥모닝만 봐도 다른데요. 에그치즈 맥머핀에는 베이컨이 빠졌고요. 소시지 맥머핀의 소시지는 다름 아닌 닭고기이죠. 그리고 빅맥의 자리엔 인도판 빅맥, 마하라자 맥이 있습니다. 마하라자는 힌디어로 왕이라는 뜻. 빅맥과 일맥상통하는 뉘앙스이죠. 지금은 인도 맥날의 상징으로 육즙이 풍부한 그릴치킨 패티, 할라피뇨, 양파, 체다치즈, 토마토, 양상추, 여기에 매콤한 하바네로 소스를 더해 엄청 맛있다는데요. 여기에도 특이점이 있습니다. 묘하게 카레 맛이 난다는 점. 고사 마살라 버거, 마살라 감자 웨지, 마살라 스크램블 에그까지 여기에도 다 마살라가 들어가죠. 빵과 함께 주식인 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치즈 라이스볼, 스파이시 라이스볼, 치킨 너겟 덮밥, 신기한 메뉴들이 많은데요. 치킨과 달걀마저 멀리하는 채식주의 인구 비율도 높은 인도. 다양한 채식 메뉴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패티는 고기 대신 완두콩, 당근, 양파, 감자살, 향신료를 섞어서 튀기고요. 고기향 조미료가 첨가되어 은근 맛있다고 하네요. 시금치 옥수수가 주재료인 스피니젠 콤버거, 야채만두 맛이 나는 알루랩 샌드위치, 파키스탄식 감자 커틀릿을 이용한 메갈루 티키, 인도식 치즈 파니르를 넣은 맥스파이시 파니르, 가운데 패티가 통치즈라고. 채식주의자 전용 매장도 인도가 최초입니다. 성지 순례 시 고기를 먹는 걸 금기시하는 인도인들, 시크교도들의 최대 성지 암리차르에 채식주의자 매장을 오픈했다는. 인도에서 장사하기 참 어려울 것 같죠. 그래도 인도판 빅맥, 마하라자 맥은 꼭 먹어보고 싶네요. 인도 요리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 재료, 토마토입니다. 그만큼 토마토가 들어가는 요리가 넘쳐나는데요. 인도 음식점에 가면 꼭 있는 카레 메뉴, 치킨 티카 마살라는 요거트와 토마토 소스로 양념을 하고요. 커리처럼 주식 중 하나인 달에도 토마토는 필수 재료이죠. 이외에도 밥과 빵에 곁들여 먹는 만능 소스, 토마토 처트니, 토마토 맛이 강하게 나는 토마토밥, 토마토 커리, 토마토 피클, 토마토 수프까지. 와! 토마토 안 들어가는 요리 찾는 게 더 쉬울 지경이죠. 토마토가 인도 주방에서 인기 있는 이유, 음식의 독특한 톡 쏘는 맛을 더해주기 때문인데요. 세계 2위 토마토 생산지이자 주요 소비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토마토 물가에 따라 민심이 움직이고 시위가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올해 인도 전역에선 토마토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마토 값이 반년 동안 450% 이상 폭등했다는 사실, 무려 휘발유보다 비싼 수준이라고. 원인은 기후변화입니다. 올해 7일 연속 40도 이상의 기온을 기록하며 폭염에 시달린 인도의 수도 뉴델리, 여기에 45년 만에 역대급 폭우가 닥쳤습니다. 강우를 동반한 계절풍을 뜻하는 몬순. 6월 초 시작된 비는 보통 9월까지 이어지는데요. 농업이 총 GDP의 30%를 차지하는 인도에선 몬순 경제라는 말이 있을 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평균 강수량의 10배가 넘는 역대급 비를 쏟아부은 이번 몬순, 토마토 주요 산지에 홍수가 발생하면서 큰 타격을 줬습니다. 맥도날드에선 이미 토마토를 넣지 못한다고 공지한 지 오래고요. SNS에서는 토마토 1kg를 주면 아이폰을 주겠다는 밈까지 올라오고 있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밭에서 토마토를 처리하고 토마토가 실린 트럭이 납치되는 등 대규모 토마토 절도 사건이 발생했고요. 심지어 살인 사건까지. 토마토를 노린 절도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자신의 농장에서 밤낮으로 경비를 서던 한 토마토 농부, 다음날 목이 졸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토마토가 정말 사람 잡네요. 금주의 나라로 알려진 인도. 확실히 힌두교의 나라라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현재 인도에서 금주를 법으로 명시한 지역은 단 4개 주, 구자라트, 비하르, 미조람, 나갈랜드. 특히 구자라트는 음주를 강력하게 금지하는 청정지역입니다. 인도 국부 간디가 태어난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평생 음주를 강력하게 비판해온 간디의 뜻을 따르는 거죠. 물론 그 외 지역에선 음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와인샵이 따로 있어서 그곳에서만 술을 구입할 수 있다고. 인도에서만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문화는 드라이데이입니다. 금주의 날, 12월 2일 간디의 생일, 공화국의 날, 국립기념일과 같은 국경일엔 인도 전역에서 금주를 시행하는데요. 드라이데이 전날엔 미리 술을 사놓기 위해 와인샵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진풍경이 일어난다고. 이렇듯 인도인들의 음주 문화는 인도 문화만큼이나 복잡합니다. 저마다 사는 지역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다르고요. 힌두교도 중에서도 음주를 즐기는 사람과 금주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나뉘죠. 그래도 젊은 인도인들을 필두로 보수적이었던 힌두 문화에서 벗어나 술에 관대해지는 추세라고 하네요. 여기 인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술 몇 가지가 있습니다. 1978년에 출시된 킹피셔,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인도의 국민 맥주입니다. 여행 가면 꼭 맛봐야 하는 맥주 중 하나죠. 코코넛이 풍부한 해안 지방인 고아의 지역 특산물 페니는 인도의 전통주입니다. 코코넛 주스를 발효해서 만든 술인데요. 45% 정도로 도수가 높은 편이지만 코코넛 베이스라 그런지 숙취가 없다고 하네요. 우아는 마두카 나무에 꽃으로 담근 전통주입니다. 마두카 꽃의 달콤한 향을 좋아하는 코끼리. 예로부터 코끼리가 지나다니는 곳에서는 우아를 담그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요. 작년 높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아를 담근 후 발효를 위해 항아리를 펼쳐놓은 마을 주민들. 지나가던 코끼리 24마리가 우연히 우아 항아리를 발견합니다. 다음날 아침 밖으로 나온 주민들 깜짝 놀라는데요. 깨진 항아리와 만취해 골아떨어져 있는 한 무리의 코끼리들. 북을 크게 치자 비틀거리며 숲속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펜이랑 무와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요즘 젊은 인도인들 사이에서 반응 좋은 K컬처, 한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식당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배달앱 한식 주문량도 45% 증가했죠. 인기 메뉴는 라면, 김치볶음밥, 떡볶이, 양념치킨, 한국식 바비큐 삼겹살. 물론 이 과정에서 인도인 입맛에 맞게 마개조되기도 하죠. 이건 현지 커리에 김치를 듬뿍 넣은 김치커리, 길거리 음식으로 흔한 인도식 튀김 파코라, 여기에 김치를 넣은 김치 파코라, 크레이프처럼 철판 위에 얇게 구운 뒤 고명을 넣어 먹는 도사, 코리안 도사도 있습니다. 이 안에 신라면 볶음면을 넣어 싸 먹는 거죠. 뭐? 인도인들의 한식에 끌리는 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밥을 중심으로 푸짐한 반찬이 나오는 한식. 마찬가지로 인도에서의 주식도 쌀이고요. 참기름, 고추, 후추, 간장, 향신료 등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들이 있죠. 그중 인도인 입맛에 가장 잘 맞는 한식 원탑은 닭볶음탕. 닭을 소스에 조련해서 먹는 치킨 커리와 맛도, 조리 과정도 비슷하다고 하죠. 커리를 먹는 것처럼 닭도리탕의 국물에 밥을 비벼 먹는다고. 한식 의외로 비슷한 음식 이외에도 꽤 많습니다. 김치와 아차르,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 아차르도 비슷한 역할입니다. 인도식 장아찌로 고추, 라임, 망고 등 채소나 과일을 소금에 절인 발효 음식인데요. 톡 쏘는 듯한 자극으로 음식의 풍미를 높여주는 반찬이죠. 김치처럼 다양한 종류의 아차르가 있다고. 감자조림과 알루키사부지, 감자에 마늘을 넣고 볶는다는 공통점. 다만 우리나라에선 감자를 간장에 조린다면 인도에선 마살라로 버무린다는 차이가 있죠. 수제비와 땜뚝. 땜뚝은 인도에서 많이 먹는 티베식 수제비입니다. 양고기 국물에 밀가루 반죽을 뚝뚝 떼어 야채와 함께 끓여내는데요. 국물 음식이 흔치 않은 인도, 땜뚝만큼 한국인 입맛에 맞는 요리도 없다고 합니다. 고춧가루를 풀어 먹으면 더 얼큰하고 맛있다고 하는데요. 칼국수와 비슷한 뚝바도 있다고. 디저트도 있습니다. 약과 이마티, 밀가루 반죽을 동그란 꽃 모양으로 튀긴 뒤 설탕 시럽에 푹 담가 만드는데요. 인도에서도 명절에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마지막은 강정과 치킨입니다. 구운 견과류를 뜨거운 시럽에 섞어 만드는 치킨. 둘 다 딱딱한 식감에 달콤한 맛이죠. 한식과 인도 음식 한 번도 비슷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신기하네요. 우리나라에 치킨 있다면 인도엔 탄두리 치킨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도의 대표 요리인 난과 탄두리 치킨은 펀자브 지방의 전통 화덕인 탄두르에서 탄생한 요리입니다. 길쭉한 항아리처럼 생긴 탄두르 밑바닥에 장작을 넣고 불을 피우는데요. 탄두르 벽에 밀가루 반죽을 구워내면 난이 되고 닭고기를 구우면 탄두리 치킨이 되는 거죠. 인도 주방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탄두르. 대체 불가한 조리기구로 오직 탄두르만이 낼 수 있는 맛의 깊이가 있는데요. 비결은 탄두르의 구조에 있습니다. 입구로 갈수록 좁아지는 900도까지 올라가는 높은 온도를 오랜 시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직화로 구워서 불맛과 함께 훈연향까지 머금는 게 매력이죠. 유독 펀자브 지방에서만 발달한 탄두르 문화. 마을마다 공용 탄두르가 있어 누구나 탄두르를 다룰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탄두리 치킨은 불과 20세기경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탄두르는 본래 빵을 굽기 위한 용도. 1920년대 인도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당시 델리로 쏟아져 들어온 펀자브 지역 사람들. 그중 푼단 랄 구잘은 골목에 작은 식당을 엽니다. 빵을
치킨을 위한 탄두루에 자신만의 레시피로 치킨을 굽기 시작하는데요. 요거트에 절인 닭을 꼬챙에 끼워 구워내는 이 치킨. 끈적끈적한 요거트 덕에 양념이 골고루 배어들고 군데군데 검게 그을린 겉면과 촉촉한 속살, 입소문을 타고 금세 명물이 됐죠. 나이프로 썰어 소스에 찍어 먹는 방식도 영국인의 취향을 노려 개발한 거라고. 사실 인도인들은 탄두리 치킨 자체보다는 커리로 먹는 걸 선호한다고 합니다. 커리와 탄두리 치킨의 향이 동시에 느껴지는 버터 커리. 이 커리가 탄생한 배경은 따로 있습니다. 팔고 남은 탄두리 치킨, 건조해진 치킨에 촉촉한 소스를 스며들게 재활용하기 위함이었다고. 치킨을 먹다 보면 맥주 한 잔이 생각날 수 있겠지만요. 인도에도 찰떡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라시. 마찬가지로 인도 펀자브 지방에서 유래한 요거트류인데요. 물소젖을 발효시킨 걸쭉한 요거트, 허드에 물과 소금을 섞으면 라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달달한 라시와 달리 전통적인 라시는 짠맛이 강하다고. 라시의 재료는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허민이나 고추, 생강, 소금 등을 넣어 마살라 라시로 즐기거나 기호에 따라 레몬, 망고, 딸기, 바나나, 코코넛 같은 과일을 넣어 상큼하게 마시기도 하죠. 심지어 인삼 라시까지 있다고. 탄두리 치킨은 라시와 함께할 때 더 꿀맛인데요. 매콤한 탄두리 치킨을 달콤하게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겉바속촉 탄두리 치킨과 쫄깃한 난 달달한 라시까지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완전 이국적이라고만 생각했던 인도 음식들, 한식과 은근 비슷한 부분이 있었다니 신기하네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인도 음식 문화 1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기대해 주시. 라시?